좋은 일이 있으려나. 날이 참 좋네. 야, 다 잡은 물고기 놓쳐놓고 목구멍에 넘어가. 죄송합니다. 너희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파하잖아, 형들아. 야, 김민철 찾느냐고 밤새 읍내를 돌아다녔는데. 너 김민철이 무조건 잡아서 내 앞에 갖다 놔. 예. 너네 둘이 해달아 놔. 이번에도 실수하면 공물 없다. 네. 정말 미안해요. 네. 내려오면 갈비탕 먹으러 갈게요. 네, 연락드릴게요. 이거 멸치랑 콩자반인데. 이런 걸 어떻게 들고 가? 차로 간다니까. 기숙사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. 냉장고 크기도 모르고 급식 나올지도 모르는데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 정말. 그럼 약밥만 챙겨가. 어? 가면서 먹어. 다 됐겠다. 분명 영선샵에서 김민철을 떼어놓으실 겁니다.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되네. 벌써 가는 거야? 지금 출발 안 하면 차가 좀 막혀서요. 도착하면 바로 전화하고 힘들면 바로 내려오고. 누가 보면 나 이민 가는 줄 알겠어.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룸메거든요. 룸메이트. 방 같이 쓴다고. 우리 좀 잘 부탁해요. 얘가 키만 컸지. 아직 애라서. 엄마는 별말을 다 해. 어머님, 걱정 마세요. 지금 가야 할 것 같은데. 네, 갈게.